2023년 연초부터 아주 좋은 기운이 쫙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에요. 네, 새해가 네. 밝자마자 바로 어마어마한 분들이 컬투쇼에 와주셨습니다. 아, 소개해 주시죠. 네, 단 하루만이라도, 하지만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만이라도 이분들처럼 살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영화 스위치의 주인공 권상우 이민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이야.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예, 저희도 인기가 있는 줄 착각을 할 정도로 네. 이분들 그냥 텐션이 좋으신 분들인데 두 분이 들어오시니까 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 타셨네요. 예. 우리 권상우 씨부터. 네, 대한민국 예. 최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아, 어. 아, 왜 그래? 쇼에 제가 드디어 3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월드컵처럼 4년 안에는 꼭 한 번씩 나오는. 자주 좀 나오세요. 예. 권상우 씨. 권상우 씨였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네. 네, 저는 11년 전에 원더풀 라디오 맞아. 때 여기에 나왔었고 또 원더풀 라디오 때 또 까메오로 나왔었죠. 네, 까메오로 네.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되게 인연이 깊은데 다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컬투쇼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12년?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만에 네. 와 오랜만에 나오셨구나. 공산이 변했죠. 그러니까요. 컬투쇼 예. 그 PD였던 이재익 PD가 네. 시나리오를 썼어요. 네 아~ 맞아요. 컬투쇼 PD님. 제가 카메오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SBS 여기 로비에서 찍었어요. 네 아, 저희 진짜요? 여기서 되게 많이 찍었어요. 라디오 얘기니까. 라디오 얘기니까. 아 근데 그 0202님이 문자 하나 보내셨는데 아이고 권상우 이민정 부부 나오는구나. 어?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저게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뭔가 많이 이상하죠. 아유 나왔구나. 어 이상한데? 예, 갑자기 혼란이. 센스가 넘치시네요 이분. 네. 예. 아 우리 이은희 씨 두 분 나오시니까 아주 때리네요. 상콤하네요. 15분간 칙칙했는데. 뼈 때렸어요. 뼈 때렸네요. 뼈 때리네요. 네, 뼈 때렸네요. 예. 희한한 마법을 예. 가지신 두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갑자기 문화와 꼴뚜기로 만들어주셔. 자 영화 이제 홍보하겠습니다. 스위치. 자 어떤 영화인지 대놓고 홍보하시죠 권상우 씨. 2023년도 대한민국 최초로 개봉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야! 의미 있어요. 최초 개봉. 의미 있어요. 돼야죠.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내야 돼. 네. 야. 그, 돈 많고 개념 없는 아나무인의 탑스타가 어느 날 180도 다른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제 매니저로 나오는 오정세 씨랑 아, 오정세 씨가 예. 또 같이 같이 바뀌어요 위치가. 정세 씨가 탑스타가 되고 제가 그의 매니저가 되고 운명이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밝혀지는, 첫사랑. 네, 첫사랑이. 누구의 첫사랑? 저의. 박강의 첫사랑인데, 네, 갑자기 바뀐 인생에서 애 둘을 데리고 와이프로 나타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그 남자의 어떤 그 상대가 바뀌지는 않는 거죠? 첫사랑의 주인공. 네, 상대가 바뀌지는 않는데, 이제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고 내가 그녀와 만약에 결혼해서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남자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누가 그래요? 그걸 안 하는데요? 안 해요. 우리 아무도 안 해요. 아니 뭐 해요? 근데 남자는 해요. 권상우님은 지금 결혼하신 분이 첫사랑이니까. 어휴, 네. 저희도 같이. 네. 그래서 같이 살고 계시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권상우 씨. 누가 그래요? 첫사랑이라고. 너 첫사랑이랑 결혼했니? 당연하죠. 아, 저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사랑이죠. 아니, 우리 형에 나오는 오정세 씨가 그 말이 더 멋있네요. 네. 우리 형에 나온 오정세 씨가 정말로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꿍이랑. 오. 그래서 요즘 굉장히 근데 답답해요. 5학년, 5학년 때 다른 사람 사랑해서 두 번째 사랑인 거 아니야? 아, 5학년 때까지의 오정세 씨의 사랑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세가 촬영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한숨 푹푹 쉬고 들어가서 한 여자를 너무 오래 만나서 아 진짜 야 첫사랑이랑 결혼 오정세 씨 그랬구나.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같이? 네 그 다른 엄청 드라마 바쁘세요. 엄청 바빠요. 네, 오정세 씨 너무 바쁘시구나. 네. 오늘 지금 새 작품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저희 영화가 나오면 그 다음에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정세가 저희 시사회 때 무대 인사를 하는데 저보고 귀속말로 얘기하더라고요. 내 역할 이름이 뭐였더라? 아, 가작을 가작을 해서 작품을 많이 하니까. 아, 왜냐면 그동안 저희가 찍어놓은 지 이게 2년 넘었거든요. 아,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지금 계속 그동안 한 10작품 하셨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코믹인가요? 아니 코믹 로맨스 뭐 로맨틱 코믹 정말로 재미있는 영화고요. 민정 씨랑 컬투쇼만큼 웃겨요. 네. 야 우리 민정 씨가 더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코미디로 네 컬투쇼만큼 웃겨요? 네 그래서 네?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네 너 같이 갈 거지? 가야죠. 예예. 예. 네. 근데 시사 때 민정 씨랑 저랑 같이 보다가
우리 영화가 재밌는 줄 알고 봤는데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 아 마지막에 또 그런 제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어요. 근데 어. 민정 씨한테 들키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따고 계속 있었는데 흘렀어. 근데 민정 씨 옆에서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를 받고 같이 훌쩍훌쩍. 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있는 거네요. 그래서. 웃음과 감동이 정말 다 있네. 웃음과 감동을 여기 앞에 계신 감동. 방청객 여러분 네. 가족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정말로 3대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3대. 아. 네. 와, 3대가 모일 수 없는 집안은 어떡합니까? 그럼. 그럼 2대. 2대만. 예. 네. 2대만. 1대끼리 와도 되고요. 네. 예. 종영화군요. 예. 예. 근데 개면연의 우승과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진짜 잡으신 와, 네. 멋진 작품이 되겠네요. 네. 아, 이민정 씨가 오랜만에 스크린 컴백입니다. 그렇죠. 예. 이 작품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는 되게 영화는 오래 남으니까 시나리오가 저한테 딱 공감이 가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봐도 내가 이게 따뜻하게 계속 좋은 내용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공포도 좋고 스릴러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책 중에서도 클래식은 계속 꺼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클래식 같은 그런 또 맛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골랐는데 또 이렇게 방영이 아니라 이제 개봉 시기가 늦어지면서 제가 계속 10년 넘게만의 스크린 컴백 이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오 막 이렇게 오. 되는데 네, 사실 저는 뭐 1년 같이 지나갔고요. 네. 오. 네. 예. 진짜 대놓고 웃기기만한 영화라기보다는 네네. 감동이 있으니까 남는 거죠. 예. 그런 영화를 한 번씩 꺼내보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아요. 와. 이게 최고의 영화 같아요. 뭔가 감동이 있는 마지막에 또 감동 있는 영화는. 뭐 오래 가죠. 네, 아 그래서 네. 제가 김치찌개 맛집처럼 네. 아까 전에 김치찌개 뭐 이런 얘기도 뭐 맛집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아는 맛인데 맛있다. 아, 네. 아는 맛이 무섭잖아요. 원래 네, 맛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스토리나 이런 거는 아는 맛인데 너무 맛있다고 별 다섯 개를 주셨더라고요. 와, 네. 찬이네요. 극찬인데요. 찬이 아는 맛이 진짜 무섭거든요. 영화 맛집이네요, 이 집이. 예, 스위치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개봉이죠? 네. 1월 4일. 1월 4일 날 개봉입니다. 네. 보시고 재미없으시면 컬투쇼에 환불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네, 저희가 다 네, 환불 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왜 대신 CS를 해야 됩니까? 아니 많이 안 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뭐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자신 있다는 뜻이죠. 네. 많이 안 올 거니까. 자 문자 하나 소개할게요. 한정희 씨가 실제 권상우님 매니저분은 영화 보고 어떤 말씀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실제 매니저는 네. 우리 매니저도 지금 시사 같은데 가서 영화를 여러 번 계속 봤거든요. 영화 너무 좋다. 빵빵 터진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리자. 걱정하지 말아라.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같이 오셨나요, 매니저?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 있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아니 제가 갑자기 불러갖고 지금 인터뷰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제 그 월타에서 시사회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회가 있대요. 네. 월드타워. 월드타워에서. 네네네. 예, 저도 시간 되면 이따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병헌 선배님도 오시고. 네. 아우 스타 축축동이네. 저희 부모님도 네. 오시고. 부모님도 오시고. 부모님도 오시고. 와.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아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고편에. 일단은. 그 권상우 씨가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소라게로 유명하잖아요. 아 소라게, 우리 소라게 등장한다던데 그거 본인 아이디어입니까 혹시? 아니요 영화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 저는 잊고 있었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이 영화를 이거죠. 예. 네. 네. 영화를 한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밥 먹고 헤어지는데 네. 감독님이 뭐 잘해보자 이렇게 문자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답변을 그 카톡에 있는 그 이모티콘 예. 제 이걸로 보냈거든요. 아 이걸로. 아 이 씨는 무조건 넣어야겠다. 아 무조건 넣어야겠다. 근데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고편에 이 장면 나와가지고 아, 좀 웃으면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장면이라서 희극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소라게 장면은 많이 패러디가 되고. 그러니까. 네. 엄청 좋아하죠. 저희가 이 장면 좋아합니다. 와. 그리고 또 재밌는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스타가 된 오정세 씨가 매니저 권상우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이병헌도 싸졌잖아. 뭐 이런 대사도 있다고. 네. 요새 이병헌도 싸졌잖아. 네. 라는 대사.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이병헌도 싸졌잖아가 아니야. 어떻게? 이병헌 싸잖아 이거 아니야. 이병헌 싸잖아로 했다고. 네. 이병헌이 너보다 나보다 싸잖아 이런. 아 가격이. 네. 이게 현장에서 이제 애드립으로 저희가 한 건데. 네, 뭐 애드립이에요?
뭐 라면 광고는 소름민 까고 네가 하는 거야. 뭐 저 여기까지. 있어요. 어 지금 영화를 보시고 너무 많은 스포일러를 아 네. 아. 영화에서 확인하셔야죠. 예. 정세 씨가 그 대사를 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요? 정세가 물어봤어요. 어, 작품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배우인데 카메라 밖에서는 되게 좀 조용하고 차분한 친구거든요. 근데 아 병원 선배 얘기해서 이거 이 병원 선배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을 진짜로 심각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허락을 받아오라고. 아 집에 가서 물어봐라. 네. 허락을 해달라. 혹시 내가 얘기했는데 설마 막 안 돼. 네. 뭐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락을 받아오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이제 남편은 만약에 그게 빵빵 터지는 장면이면 정말 기분 좋을 텐데 의미 없게 나오는 거면 그렇지 않겠냐 해서 그러니까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 예. 이게 빵빵 터질지 않을지는 관객이랑 모르죠. 봐야지 알잖아요. 그러네. 다시 빼야 되나? 아 그래서 시사회 때 저희가 가서 봤는데 거기 부분에서 모든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네,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 되게 싸주길 바라는 거다. 아니, 아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근데 이민정 씨가 그 장면에 같이 계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민정 씨가 없으니까 했죠 우리가. 그래서 정세 씨가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한 거예요. 무조건 터질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는 맛이에요. 알고 그렇지, 가도 극장 가면 터지는 이런 대사거든요. 이런 게. 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두 분을 모시고 30초.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예, 중간 광고 나가야 돼가지고. 아니, 뭐 2부에서도 같이 함께 할 건데 여러분들 질문이라든 목격담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목격담. 네. 네. 시사회를 이미 그 관객 시사회를 했나요? 관객 시사를? 네, 했습니다. 보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 네. 영화 어땠는지 반응을 좀 올려주시면. 네. 여러분들 보신 분들 제발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네. 올려주세요. 제발 올려주세요. 좋아요. 아주 그지같이 좋아요. 또 얘기해 주세요. 목격담 제발이요. 목격담 좀. 제발. 제발. 제발 목격담. 자, 저희는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자 걸투쇼 특별 초대석 스위치의 네. 두 주인공 권상우 이민정 씨와 함께 2부임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방청객 중에 한 분을 좀 뽑아서 가려고 해서 두 분과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두 네. 분이 친히 또 방청객을 가셔서 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른 아침 아니구나 점심이구나. 예. 예. 이렇게 현장에서 아침부터 오신 분도 네, 계세요.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야. 얼마나 적극적인 분들입니까. 아~ 감동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 직접 방청객으로 가셔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악세해주고 하신 분은 정준호 씨 이후에 처음이에요. 아 이게 대물림 되겠죠. 정준호 선배님은 예. 예, 예, 예. 대통령의 꿈이시니까요. 정준호, 권상우, 이민정,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받게 했죠 바톤을. 그러니까요. 아 문자가 쭉쭉 옵니다. 고윤덕 씨가 예고편에서요 권상우 씨가 이제 자꾸 뺨을 맞잖아요. 왜 때리냐고 둘째 딸이 물어보는데요. 왜 자꾸 권상우님을 때리시는 거예요, 민정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왜 때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때리지는 않겠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뺨 때리는 장면이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느낌이 있나요, 거기에? 아니요,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장면인데 네. 이거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서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 때리면 영화를 보면 아 저래서 맞는구나. 아, 맞을만하네 이래. 한 대 맞은 게 천만다행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지. 눈 떠보니까 네. 눈 떠보니까 바뀌었으니까. 예. 근데 눈 떠봤는데 와이프가 이민정이면 살아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굳이, 거예요. 굳이 돌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예. 생각도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예. 아마도 그렇지. 예. 권중태 씨 어제 봤는데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울었어요. 저는. 아 진짜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좀
안 하죠 그때. 그냥 웃다가 울다가 하는 네, 거잖아요. 네. 털 나겠네요, 그죠? 그렇죠. 거의 막 한 직모로 한 3m씩 나겠네요. 예. 계속 반복하면 계속 길어지거든요. 예, 영화 자. 보시고 나서 왁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뽑아드릴게요. 그런 분들 보내시면 상품 있으니까. 자, 8659님이 친구가 시사회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재밌게 봤고 줄거리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너도 영화로 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개봉날 조조로 예매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야, 진짜 친구다. 선물 쏴주세요 이분. 아, 선물. 자, 네. 예. 선물. 8659님하고 권중택씨. 자, 뽑아주시죠. 하나씩 뽑아주세요, 권상우 씨랑. 자, 일단은 두 개 뽑았는데 하나 먼저. 권중택 씨부터. 자, 이거 잠깐만요. 선물 뭐죠? 자, 권상우 씨. 네? 백상. 백화점 상품권. 네, 권중택 씨. 백상이고요. 자, 임민정 씨는요? 8659. 이것도 선물 맞죠? 치실. 치실. 선물. 치실. 치실. 그럼요. 사이사이 낀 이물질을 중요하죠. 뽑을 수 있는 컬투쇼 치실. 아니, 이민정 씨가 대단한, 치실 대단한...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렇게. 네. 그럼요.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자, 6119님. 네. 자, 이것도 저도 궁금한 건데 보내주셨어요. 이민정 배우님 혹시 세윤 씨랑 병원님 화장실 썰 들어보셨어요? 궁금해요. 크크 하셨습니다. 이거 짤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아, 네, 들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또 그... 네. 나와서 말씀하시기 전에 남편한테 직접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직접? 네. 야. 일이죠? 아 이게 화장실에서 문세윤 씨를 만난 거예요, 병원형님이. 네. 아 백상에서. 백상 화장실에서 이제 야 인사 뭐 중간에 이제 화장실. 자 생방 들어갑니다.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가세요. 백상 예술 대상. 아 난 아까 백화점 상품권 백상이라고 돼 있어서 헷갈렸어. 아 아니, 백상. 아니, 아니, 아니. 백상 예술대장 시상식장 화장실에서 막 화장실 만난 건데 갑자기 막 급하니까 들어갔는데 이병헌 선배님이 딱 이제 그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 너 옆에서 갔죠, 너도. 옆에 딱 했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인사를 딱 목례 정도 하고 이제 옆에 옆사로 들어갔지 내가. 딱 서가지고 같이 섰는데 쓱 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만나 악수조차 못하네요. 이 유명한 소리예요. 네, 서로 손이 바쁘니까 악수를 못하. 그리고 바로 악수하기도 뭐하고. 네. 그 손 씻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뭐하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병헌 선배님 굉장히 저 그 유머러스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또 만난 거예요. 또 만났어. 제가 또 후보가 돼서 갔는데 또 만났어. 근데 굳이 저한테 안 와도 돼요. 저는 못 봤거든요. 못 뵀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저쪽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저한테 세윤 씨, 딱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악수하겠지. 악수를 딱 내밀었더니 손이 잔뜩 젖어 있어. 이렇게 젖어 있어. 악수하기 힘들겠네. 반복을 하러. 반복을 하러. 1년 만에 반복 개그를 치러 오신 거야. 나는 개그맨인데 거기서 무한한 감동을 느꼈어. 손이 잔뜩 젖어 악수조차 수리. 못하겠대. 야. 진짜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야, 그 반복 치려고. 개그 욕심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너무 웃겼어요. 두 분이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네요. 야, 뭔가 또 이번에도 혹시라도 부르면 불러주세요. 널 만나려고 일부러 손을 적셔 온 거야. 이거 끼고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나. 이렇게 만나 손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서 악수조차 못하네요. 여러분. 할이 없어. 예, 시리즈로 나오면. 예, 이거 하나씩 두 분이 돌아가면서 여기 네. 좀 읽어주세요. 목격담을. 예, 예. 권상우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번호. 예. 3079님부터. 예, 영화 스위치 제작 PD 이용수입니다. 오, PD님이구나. 예. 선배님들 화이팅. 늘 최고예요. 컬투쇼도 화이팅. 스위치 많이 봐주세요. 이따가 시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아, 이용수 씨 제작 PD, 제작 PD님 보내주셨네요. 얘기가 예.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 영화 제작하고 또 투자 배급하고 또 투자하신 그 분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참 요즘 만나는 모임을 갖고 네. 있는 제 GD 모임 친구들인데 오늘 두 분 나오신다고 막 잘해달라고 막 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여기 영화 PD님, 제작 PD 이용수님. 사실은 제가 데뷔하기 전에 지금 이 라디오 센터장님. 전문수 PD님? 네, 지금 센터장님이시죠. 네, 문수 형을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 저를 알게 됐는데 무명 배우인데 저한테 너 잘 될 거야 하면서 그 당시에 되게 큰 돈이죠. 10만 원짜리 수표를 용돈을 주셨어요. 용돈을? 그냥? 예. 네, 저한테는 되게 그때 되게 큰 힘이 되는 어떤, 와. 넌 잘 될 거야? 그리고 파란 10만 원 수표. 근데 아까 저희 라디오 들어오기 전에 문수 형님이 저 보러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나 갚으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가격이 안 지금 물가로는 100만 원이지. 네, 아직 결혼 안 하시고 미혼으로 계시고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한번. 이야 감동적인 얘기네요. 와, 멋있으신 분이세요. 네. 자 우리 전문수 센터장님한테 선물 하나 쏘시죠. 네 우리 센터장님이라고 뭐 선물 욕심 안 나겠습니까? 예 드리시죠. 사람 마음이 똑같은 거죠. 권상우 씨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뭔가요? 야 괜찮다 이거. 뭐예요? 한우. 한우. 야, 야. 아니 10만 원 투자해서 한우 받을만 하죠. 예, 받을만 합니다. 예, 어우 잘해주셨네요. 바빴습니다. 이제 갑니다. 후련하시겠어요. 네. 이제 뭐 마음의 짐이 없네요. 네. 다음 문자도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안 민망하실 것 같아요. 2199님, 상우 형님 좀 전에 커피숍에서 봤었는데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네요. 화면을 뚫고 나온 줄 알았어요. 스위치 대박 가져와. 아 커피숍에서 봤네요. 최근 목격담이네요. 네. 조금 전이라는데요. 네 방금 전에 커피를 네. 네. 여기 앞에 1층에 커피숍이 닫아가지고 네네네네 앞에 여기 갔다 오셨군요. 별다방 갔다 오셨군요. 네. 그래서 사갖고 오신 거군요. 이렇게 네. 네. 먹으라고. 아이고 아, 직접 이렇게 또 맛있게 그래서 이걸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네. 다음 문자 하나 읽으실래요? 권상우님 네, 20년 전 2003년 5월 대전 동산 중 미술 교생 실습하셨다고 해서 지방 살던 저와 친구들이 보러 갔습니다. 그때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축구도 잘하셨어요. 뇌생남 권상우님 20년이나 지났는데 미모는 그대로시네요. 미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때 교생 실습 가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여고에 가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고생들이 많이 구경했는데 그때 계셨던 분 같은데요, 느낌이? 인기 정말 어마어마했겠네. 근데 진짜 축구를 되게 잘하신다는 그 목격담이 많대요. 야. 조기 축구에서 나 상대편이 권상우였다? 뭐 이러면서 목격담이. 근데 진짜 축구 잘하더라. 그리고 진심으로 뭐 축구를 임한다고 뭐 이런 목격담이 엄청 많대요. 와 진짜 네. 진짜 잘하시나 보다. 진짜 잘하시고 저도 예전에 신인 때 한번 그 팀에 갔는데 축구 한번 하러 오셨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같이 뛰다. 왜? 네? 너무 잘해요. 아니 저요 쉬질 않아요. 아 체력이 장난 아닌 거지. 네 쉬질 않고. 운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때도 약간 소라게 모자처럼 푹 눌러 겨울에 푹 눌러 쓰고 그래도 앞만 보고 뛰고 예 어마어마한 진짜 체력을 자랑하셨거든요. 와 엄청 잘하시죠. 예 영화 얘기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두 분이 자녀로 출연하는 우리 박소희 양 김준 군도 지금 김준 군이야 뭐 슬리 이상에 나왔던 그 친구잖아요. 네.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네. 조정석 씨 아들로 나왔던. 네. 이하역 친구들은 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그렇죠. 예. 최고의 인기. 아만하에서 구하 선수에 나왔던 그 여자 네. 역할이었던 그 친구.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 시사회 다니면 팬들이 쫓아다닐 정도. 진짜요?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선물을 좋고. 저희보다 더 많이 받아요. 아. 팬덤이 있더라고요. 어이야 엄청나군요. 네.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연기에. 네, 그리고 또 이 소희가 눈이. 막 정말 장하시는 고양이 눈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게 있어서 저의 영화에서 정말 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이런 친구가 커서 이민정 씨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눈망울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윤종건도 권상우 씨처럼 되고. 예. 아니, 촬영 현장에 권상우 씨 표정이. 자, 제가 누구한테 질투한 거죠?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너 나처럼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윤종건도 일단. 준이가 네. 영화 촬영 끝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네. 아니, 시사회 때 왔는데 애가 자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체중이 너무 자기 관리 안 해.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너 요즘 관리 안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제 시사회에는 살을 또 싹 빼갖고 오셨더라고. 애가 하루 만에? 아니 한 며칠 만에 살을 어머니가 뺐어? 굶긴 것 같아. 근데 이 나이 때는 잘 먹고 잘 먹어야 돼. 쪘다가 또 위로 가고 쪘다가 위로 가는 나이여서 너무 귀여워. 괜찮을 너무 거예요. 찐 채로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위로만 가진 않아. 악담을 해라. 야, 악담을 해. 그대로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엘리트 뚱이라.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그래도 시즌 BC 관리가 있네요. 이 친구들도. 예. 현장이 엄청 편했나 봐. 촬영하다 말고 아이들이 그냥 침대에서 잔 적도 있다고요. 자는 연기하다가 그냥 자버렸어? 네. 네. 아, 저희가 자는 연기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집에서 찍는 씬이 많아서 실제로 밥 먹는 씬, 뭐 자는 씬, 노는 씬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몽타주로 지나가면 진짜로 잠이 드는 씬을 찍다가 그 다음 씬에서 또 이불만 좀 바꿔져 있고 또 자는 씬을 찍고 이러다가 이제 자는 씬 끝나고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때 아침에 6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이러는데 갑자기 준이가 800에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 네, 근데 또 저희 애기도 준이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비슷해갖고. 그래 그래 그래서 800에 해줬는데 걔가 이러고 자기 시작하니까
아기들이 잘 때 수면제 뿜잖아요. 어, 그렇지. 저도 갑자기 이러다가 이렇게 잠들었는데 저는 다 자고 있는지 몰랐는데 오빠는 뭐 그냥 예진혁에 주무시고 계셔. 예진혁에 주무시고 계셨고 그러다가 소희도 잠들어서 어머머머. 일어났더니 3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안 깨운 거구나 스태프들. 네, 스태프들이 근데 더 황당한 건 저희 스태프들도 옆에 침대에 기대서 자고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네. 네. 잘 쉬고 잘 찍었네. 네, 네 보니까 개운하게 찍었겠네요. 다음 아이들과의 호흡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가족처럼. 그러니까 이게 준이도 눈 떠보니까 옆에 우리 이민정 배우 엄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잠을 잘 잤겠어요. 얼마나 편하게 또 호흡이 좋았으면 바로 잤겠어요. 예. 아이들은 편하면 안 자거든요. 그렇고. 그럼 예 잘해주시니까 워낙 현장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편안했던 거죠. 야, 팬덤 어마어마하네. 우리 박소희 배우님 팬이라고 김수련 씨가 아 그래서 스위치 보러 갈 거예요. 그런데 방송 나오신 두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겸사겸사 알고 싶네. 아, 네 저희는 소위 팬, 아직 소위 활동을 좀 더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 배우 권상우 예. 이민정입니다. 예. 네. 박소희 배우님 팬이라서 잘 좀 봐주세요 두 분 잘 좀 봐주십시오. 예. 네. 준이하고 소희를 모실 걸 그랬나 봐요. 목격담 나왔습니다. 야 목격담 나오네 이제. 3013님 권상우님 25년 전쯤 강남 호텔에서 위아래 청으로 빼고 호텔 커피숍 오신 거 봤어요. 오렌지 주스를 시키시고 직원들한테 사인을 다 해주시고 어찌나 친절하시던지. 근데 제가 데뷔한 지 22년 됐는데 25년쯤 예, 아. 예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예, 뭐 기억나십니까? 지금 뭐 기억 안 납니다. 아, 청청 그때도 다 청청 패션? 예. 25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병헌 씨 아닌가요? 25년 전쯤에 청청 아니에요? 패션 입었던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청청에서 오렌지 주스는 기억 날만 하거든요. 예.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3350님. 저 몇 년 전에 상암 방송가들 있는 빌딩가들에서 차에 타셔서 촬영 중이신 이민정 씨 반대편에서 봤었어요. 어머. 와 진짜 너무 예쁘셔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나 악수도 못 하고 헤어졌어. 악수도 못 하고 아쉬워서 유턴해서 보고 다시 유턴해서 또 보고 하다가 20분은 주위를 돌면서 이민정 씨 미모를 야. 20분을 돌게 만들었다. 계속 유턴 유턴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 뽑아주세요 이분. 아 네. 감사모공님 네. 20분을 제가 좀. 좋은 것보다 뽑아드려야 될 텐데. 자, 20분 투자하셔서 지금 선물 받습니다. 이민정 씨가 드린 선물은요. 주유권! 너무 뭔가 맥락이 있네요. 맞네요. 20분을 돌아서 기름을 많이 그러니까. 쓰셔서 주유권. 아,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오, 이렇게 가네 또. 야, 자, 요거는 또 우리 권상우 씨 직접 좀 읽어. 예, 골프장에서 권상우 씨와 손태영 씨가 골프 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권상우 씨 앞팀이었는데 권상우 씨 골프 치는 걸 봤는데 아이언을 정말 잘 치시더군요. 파3였는데 핀 바로 옆에 붙여서 오. 박수 쳤던 기억이 납니다. 뭐 사진도 찍어주시고 완전 매너 최고예요. 근데 제가 네. 이렇게 잘 치면 드물거든요. 기억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기억이 나시겠네요. 그럼 기억이 날 텐데 이렇게 바로 붙인 거 보면 핀에 분명히 뒤에서 보니까 긴장을 하고 야, 이번엔 있고. 정말 잘 쳐야겠다라는 원래 뒤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네. 10번 치면 이렇게 치는 거 한두 번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걸 목격을 하셨네. 네, 골프는 민정 씨가 잘 치십니다. 야, 자 이분도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네. 선물 자 몇 번 안 되는 거 잘 친 걸 못 선물에 가면. 아이언도 있나요? 네, 네, 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만두찐빵. 만두찐빵. 맛있겠다. 예, 만두찐빵. 와. 골프 치고 먹으면 맛있어요. 예. 근데 영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막 재밌다가 막 이렇게 이랬다가 반전, 뭐 액션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어때요? 영화 요소가? 영화 안에 영화가 나와요. 영화 안에 영화가 예, 있어. 제가 사극도 나오고. 예, 사극도 나오고. 오. 그렇지. 안중근의 이사도 나오고. 오. 그 역할을 다 하시는 분. 예, 귀신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야 볼거리가 대박이네요. 자 계속 화면이 반전되면서 전환되면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 네 맞아요. 자 김홍란 씨 이거 읽어볼게요. 권상우님 몸매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던데 웨이트 꾸준히 하시나요? 쇠질을 더 많이 하시나요? 하셨습니다. 촬영이 없으면은 웬만하면 매일 하려고 하는데요. 매일 운동. 요즘은 바빠가지고 잘 못하는데 오늘은 오전에 운동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혹시 탈을 하면 좀 이렇게 화나 있습니까? 식스팩이 있고. 네, 늘 이렇게. 식스팩은 있죠. 이제 선명함의 차이인데 이제 뭐 강한 액션 영화를 만나면 또 하고 만들고 미리 만들고. 예. 근데 현장에서도 그게 이름이 뭐예요? AB 슬라이드. AB 슬라이드 이거 네.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운동은 꾸준히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꼭 무슨 대단하게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안더라도. 맨날 뭘 하시더라고요. 아 가만히. 그러니까 뭔가 몸이 유지되는 거 아닐까? 저는 계속 앉아 있었는데. 예예예. 예. 뭔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를 하시던. 대단하시네. 맞아. 그럼 영화를 위해서 살짝 복근 공개 가능합니까?
아, 영화를 위해서. 라디오에서? 어. 예,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예,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라디오잖아. 라디오에서? 예. 너무 신났는데. 아, 영화. 아, 이거. 아, 영화 대박을 위해서. 예. 야, 이거 라디오의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식스팩이니까 기본 100당. 6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만이야, 100당. 저기 있는 우리 예. 꼬마는 복근이 뭔지 알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막 아, 아빠 없는 거 아빠 없는 거 아빠 없는 거 아빠 없는 거 아빠는 원팩 원팩 아빠 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어. 야,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야 진짜 우와 이거 다 가능해요 야 저 이제 앞에서 잡을 앞으로 잡습니다 앞에서. 자 앞에서 저 이제 예. 어 여기로 잡는다 여기로 잡는다 오 온다 자 들어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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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선명하지 않지만 야. 기본은 야 진짜네 여기 딱 있어 어떻게 근데 기본이 기본이 야, 있어 안 해도 계속 있지? 그냥 기본으로 딱 있어요 대박이네요 잘 땜주고 자면 돼요 일어날 때까지 이건... 힘을 풀지 않고 우리 세윤이도 복근 공개 가능합니까? 아 저는 저는 예 저는 아는데 아니 근데 신비주의예요 저는 사실 제가 공개라면은 여기다 꺼내가지고 테이블 다 펼칠 수가 있는데 참을게요. 얘는 얹어야 돼, 얹어. 통. 네, 탕 얹어가지고. 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신비주의. 아, 같이, 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럼 네. 신비주의 스타일. 제가 보기에 기본 600만 넘어갑니다. 오늘 공개하셔갖고. 오케이, 오케이. 정말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저희 영화에서 제대로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하. 네. 팁을 드리겠습니다. 선명하게 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목욕 당신이 있거든요. 예. 아. 나이스. 자 이동희 씨가 이제 복근 보여주시자마자 아 이걸 위해 한국 라디오계에 보이는 라디오가 생긴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 올 걸. 박혜진 씨, 민정님 어떻게 눈동자까지 이렇게 이쁘신 건가요? 왜 미인은 눈동자까지 이쁜 거냐고요? 너무 예뻐요. 네. 민정 씨는 본인이 이쁜 걸 언제 몇 살 때 처음 알게 되셨어요? 솔직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는 사람들이 귀엽다 귀엽다 이러면 아 또 시작이야 이랬대요. 우리 엄마가 아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누군가가 어른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되게 제가 가끔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하는 얘기인데 제가 10살쯤 됐을 때 야 너 되게 원숭이같이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 어떤 그 어떤 어른이? 20살 넘은 어떤 어른이? 오빠가 네. 그때부터 저는 약간 제 얼굴이 원숭이같이 생겼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 진짜 예쁘다 이때는 그 사람들이 또 난리야 이럴 때고 10살 때 제가 10살 때 볼살이 치면서 원숭이 같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이런 이쁜 원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고릴라인데 뭐 이런 계열이 아닌데 전혀 다른 네, 어릴 때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너무 이뻐요 타고난 미인이죠 저 때가 더 낫던 것 같아요 네. 이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훨씬 이쁘지 그죠. 지금도 예뻐. 다 감사합니다. 이뻐. 다 이뻐. 예. 네. 광고하라고 난리네요. 예. 광고 듣고 오죠. 예. Here we go.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1월 4일 내일 모레 개봉하는 스위치. 여러분 꼭 가서 예매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는 정말 따뜻하고 웃음과 감동 있는 영화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새해부터 가슴 따뜻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좀 더 해주실까요? 네. 컬투쇼는 참 희한한 프로 같아요. 예, 왜요? 앉으면 끝나요. 아, 귀찮이지. 진짜. 아쉬워요. 아, 아쉬워요. 자주 오세요. 네. 지금 아모르 파티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영화 보면 이 노래에 저희가 또 춤을 추거든요. 어, 그래요? 아, 그럼 두 분이 이 노래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오호. 1월 4일 개봉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볼 게 많네. 볼 게 많아. 23년도 최초 개봉하는 한국 영화. 영화 보시고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워질 겁니다. 네. 아모르 파티 춤추는 거 보고 싶으시면 다 같이 극장으로 고고. 고고 고고 고. 감사합니다. 저기 네. 이민정 씨 너무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오지 마시고 작품 네. 하실 때마다 홍보하러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저 내일도 와도 되죠? 내일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민상이 오지 마라 그래. 네, 네. 전화할게요. 방송 민상이 형 쉬세요 내일. 우리 진짜 영화 잘 되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어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나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 감사합니다. 대박! 김현재 아무로 파트입니다. 사랑도 지나갔지만 추억은 눈이 부시면서 에러 에러 에러